토마토 캔디입니다. 오늘은 주방장갑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머핀 모양 아플리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핀 조각을 원단에 그려주시고 시접은 5mm로 재단해주세요. 아플리케를 해주실 때는 곡선 부분엔 가위집을 내주시고 손으로 눌러 모양을 잡아주세요. 영상을 따라 순서대로 아플리케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 뒷면의 원단은 시접만 남겨두고 잘라내주세요. 겉감 재단입니다. 원단은 시접 별도로 한 장씩 재단해 주세요. 재단한 원단 겉면에 머핀 모양을 미리 그려주시고 머핀 조각을 아플리케 해주세요. 접착솜 재단입니다. 4온스 접착솜을 사용해 주시고 아래쪽에만 시접을 그려주세요. 접착솜의 원단을 다래미로 붙여주세요. A2와 B2 접착솜 재단입니다. 7온스 접착솜을 사용해 주시고 시접 없이 재단해 주세요.
접착솜의 원단을 다리미로 붙여주세요. 뒷면의 시접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 퀼팅선을 그리고 퀼팅해 주세요. 퀼팅한 원단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따라 홈줄로 바느질 해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시접 별도로 한 장씩 재단해 주시고 겉감과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세요. 안감을 넣어주신 다음 윗부분에 바이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시접 부분 접어주시고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바이어스는 곰구르기로 마감해 주시고 장갑을 뒤집지 않은 상태로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주방 장갑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더 제작하셔서 양손용으로 사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